하루하루 수많은 뉴스가 나오죠. 근데 최근에 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 음주 장소 중에 자기 그 윗사람이 불러서 윗사람이 불러서 그걸 단속을 해야 되고 거기 관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게 문제가 됐는데 그 사람, 그걸 부른 사람이 평소에도 행실이 안 좋았는지, 그러니까 일종의 그 사건 어쨌든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죠. 군대에서 맨날 사람들 괴롭히고 후임들 괴롭히던 새끼가 결국은 그 신고가 됐는데 이때다 하고 그때까지도 그런 피해를 겪던 사람들이 우르르르 뭐 다시 다 신고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거기 덧글에도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막 욕을 하죠.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인간 새끼라고 느끼질 않거든요. 그런 것도 정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게 끝이 없잖아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그리고 원래 심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런 구조는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욕만 하고 그러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일이, 그게 솔직히 음주단속만, 그냥 음주단속 현장만 벗어나서,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나 어떤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죽거나 누가 아직은 다친 건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누가 죽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다행히, 아이고, 흔들림이 너무 심하네요. 근데 어쨌든 그 기회에 그런 상황이 됐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욕만 하다 끝나요. 신고만 됐고 상황이 발생해서 그렇게 되고, 근데 그 이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치기 전에 자정작용이 너무나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근데 저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할 말을 하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근데 막상 할 말 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은, 제 나이 때 사람들도 100%예요. 그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소위 말하는 할 말 다 하는 타입이에요. 오해 여지가 있을까봐 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고도 사랑받는 타입이었었대요, 저는요. 아, 신기하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 여기 오늘 지나가려고 했는데, 씨, 저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두 번 또 올라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갑니다. 하여간, 아. 근데 중요한 건, 뭐, 저에 대해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뭐, 사실 여부도, 어떻게 알아요. 뭐,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뭐, 제가 개새끼든 좋은 놈이든, 뭐 그런 건 의미도 없고, 제가 얘기하려는 요지는, 부당한 걸 나이살이나 처먹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다 나이 30만 넘어도. 근데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세대는 더 못해요. 더 미친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은 더 미친놈 됐죠. 단지 거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저를 엄청 좋은 사람에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얻는 이익이라는 게 없어요. 올곧은 사람은 정을 맞게 돼 있어요. 튀어나온 그 굴은 정을 맞게 되어 있다라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할게요. 정말 저항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 입장에서 저는 그냥 그거를 막 괴로워하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거의 나중에는요, 익숙해지니까 멘탈이 엄청 세거든요. 제가 소위 멘탈 세다는 사람들을 모여놔도 아마 대부분 저한테 박살날 정도로 세요.
그런 사람들만 모아놔도요, 전국에서. 그걸 즐기면서 전화했어요. 괜찮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려면 정말 못할 짓이거든요. 그러면은, 오우씨, 이거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악에 대항하는 것 자체를 사명감도 갖고 당연히 책임도 가져야 돼요.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러면서도 그거를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것 같으면은 처음엔 그렇게 돼요. 처음에 한 번, 몇 번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하다가 자기가 적응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즐기면서 하셔야 돼요. 처음에가 어려워요. 처음에가. 자정작용이 돼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요지는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좀 약간 흐른 느낌도 있는데 자정작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애초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세가 돼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근데 MZ세대에서 그것도 결국은 제가 말한 대로 말한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MZ세대가 그걸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MZ세대 지금 젊은 사람들도 MZ세대 욕을 하는데 아 또라이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MZ세대가 저는 잘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아직 아직도 희망적이에요. 이게 한 번은 이렇게 될 필요가 있었어요. 우리 세대가 완벽한 것 같아요. 그 세대에서 저는 제가 상당히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유교적이에요. 유교를 욕하면서도 가장 유교적인 사람이었고 집단주의를 욕하면서 가장 집단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집단주의하고 유교 집단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저만큼 잘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저는 비판을 할 거예요. 제가 뭔가를 할 때는 제가 그쪽에 의해서 적어도 잘하거나 아니면 막 압도적으로 잘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하여간 그런 분위기 애초에 앞뒤가 안 맞죠. 정작 집단주의하고 유교 얘기하는 애들이 소수의 희생을 겁나 시켜요. 그 유교라는 건 윗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윗사람이 책임을 안 져요. 아랫사람이 힘들어. 책임을 왜 아랫사람이 지나요? 아랫사람이 편해야 유교적이에요. 개인이 편해야 진정한 집단주의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을 희생시켜요. 결국은 뭐냐면은 집단주의냐 유교냐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그거를 악이 이용을 해요. 악이 이용을 한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그 시스템, 그 이념 사상은 잘못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그거예요.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건 역사적으로 이미 수도 없이 인증되고 있고 인증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그런 국가가 있고 물론 여전히 그거를 주장하는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긴 있지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공산이 안 되잖아요. 그 애초에 경제 문외한 새끼가 생각할 만한 칼 마르크스가 만든 거죠. 경제, 사회, 심리학 그 어떤 것도 무식한 새끼가 생각할 법한 그냥 감성의 저는 제가 말하는 감성의 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거는 학자가 생각하기 불가능한 그런 사상이에요.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진짜 간단한 얘기예요. 진리, 그러니까 세상 이치, 정말로 맞는 이치를 판별하는 방법, 진실을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 전문 분야에서 그 결과값으로 그거를 계산을 해봤을 때 다 맞으면은 그거는 빼박이에요. 아무도 못 이겨요. 그냥 그게 진실이에요, 진짜. 근데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런 사상들은 단 한 분야에서도 결과값이 안 나와요.
그냥 허상이고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어쨌든 아기 아기 빈틈을 뒤집고 선한 사람들을 아니면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미 빵꾸가 난 허점이 많은 시스템이라면은 아니면 그런 문화 아니면 그런 사회라면은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도 좋지만 그게 법적인 것이 될 때는 그거는 되게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쪽 분야 전문가들과 해야 되고 그걸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반드시 만인에게 좋지도 않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일반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자정작용이에요. 자정작용선에서 그게 돼야 돼요. 왜 남이 해주길 바래요. 다 입 닫고 있었잖아요 현실에서는. 그걸 왜 인터넷에서만 얘기해요. 해야죠. 영웅이나 어떤 막 독립수사처럼은 못해도 일반인으로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한 번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좋은 세상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걸 바래도